자, 시작. 자, 보시면 이거 지금 1단계 문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오고 있죠? 네. 자,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왜 여기 안 붙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지 아시겠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얘가 도드라져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이걸 보면은 메뉴는 딱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차지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만 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좀더 DIV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얘가 여기 딱 붙을 수 있을까요? 위에. 잘 보세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게 왜 들어있지? 여기서 빼야겠다. 자, 해볼게요. 간단한 방법. 요 가운데 이미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운데 이미지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붙겠죠? 이해되시나요? 가운데 이미지가 있으니까 얘가 도드라져 나오니까 얘가 밀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이 원리를 아셨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안에 자 로고셀 안에 있는 A 안에 있는 이미지 A에다가 일단 A도 뭐예요? 디스플레이 A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미지도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에요. 이런 인라인 주변에 뭐다 항상 애매한 여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미지 박스가 뭐죠, 여러분? 이미지 박스는 그 자식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뭐다 블럭으로 만들고 너비를 100%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살짝 붙은 거 보이시나요, 더? 자, 이걸 좀 자세히 보세요. 자, A에다가 배경색 칠합니다. 뭐지?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이미지가 차지하는 공간보다 지금 더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 밑에 지금 이게 이미지가 하필이면 요 밑에 이미지가 투명이라서 잘 보이는 건데 지금 핑크색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건 뭐다? A 안에 이미지가 있죠. 잠깐만요. 지금 A가 블럭이고 그 밑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뭐예요? 인라인 요소죠. 인라인 요소니까 얘를 감싸기 위해서 이 부모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라인을 도입한 거잖아요. 라인. 그쵸? 근데 보통 이미지의 높이보다 라인 높이가 크니까 이런 빈 공간이 생기는 건데 얘 주변에 이런 애매한 여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인라인 요소가 아니라 블럭 요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라인 없이 살아가죠?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여기 이미지의 부모한테 뭘 주면 돼요? 이미지 박스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시나요? 딱 붙었죠? 네.
여기 밑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 이미지 자체에 여기 투명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좀 딱 붙은 거예요. 네. 자, 핑크 빼고 됐어요. 자, 그래도 지금 얘가 어디까지 붙어야 돼요? 여기까지 붙어야죠. 자, 해볼게요.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진 경사들, 마진 버텀 50픽셀 이게 뭐예요? 밀어내는 거죠. 마이너스 50이 뭘까요? 오히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4 5 7 8 9 딱 붙었죠? 아무튼 이렇게 붙였다는 거. 잠깐만요, 9가 딱 맞나? 이런 건 저는 좀 찜찜해서. 네, 딱 맞네요. 네, 그 다음에 요때 봤던.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아,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2단계로 할까요? 네, 여기까지 일단 2단계로 할게요.